일행에겐 오늘의 일정이 아닌 곳은 그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처럼 신비감이 더해질 텐데요. 정해진 코스를 무사히 완수해내는 것도 신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것이겠죠. 지루할 틈 없이 일행을 맞아주는 호수. 리모 호수. 리모. 리모 고개, 리모 호수. 여기를 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딱 보면은 재미있는 풍경이 하나 나와. 한반도의 남쪽만, 우리나라만 이 위에서 내려다본 거야. 내려다본 거 이제 뒤집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그렇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보여. 남쪽만. 네, 한반도 남쪽만. 아. 네. 사진을 찍어서 진짜 뒤집어 보고 돌려 보니까 비슷하긴 하더라고. 작년에 왔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돌려서 뒤집어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상상력까지 더해지니 산행이 더 재밌어진 듯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십자가에 1915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 대전이 났던 기간이에요. 티롤 사람들 중에 전쟁에 나가서 희생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령비죠, 일종의. 근데 여기에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1차 세던 격전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산장마다 그런 거 갖다 놓은 데가 많고 이제 내일 코스에 보면은 정말 그런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내일에는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의 산 증인의 숨결이 어딘가에 묻어 있을 것만 같은 산길 차분히 따라가 봅니다. 11번 트레일은 연속해서 평온한 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흔히 상상하던 설산과 초원의 알프스. 이 길을 걷고 나서야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끝없는 반전과 출구 없는 매력에 절로 감탄을 하며 가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작은 산장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보통 목장이었다가 산장으로 개조해서 영업을 하거나 음식점 영업을 하는 거를 이태리 사람들은 말가라고 불러요. 이 집이 이 목장이 주업이다 보니까 산장 문 여는 게 굉장히 불규칙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식사 계획은 아예 안 잡습니다. 좀 독특한 지역이에요. 앞으로 뭐 여기 또 여행 계획을 잡아서 오시더라도 여기서 매식을 한다는 거는 계획에 아예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오, 이거 완전 메모해야겠네요. 굶주린 배를 안고 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실망도 큰 법. 정보를 몰랐다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습니다.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길이 나면 길이 나는 대로 정처 없이 가는 게 또 이곳의 매력이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인생에서는 그런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산에 와야만 배울 수 있는가 봅니다. 흘러가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늘의 나로 살아가는 거죠. 저마다 산이 주는 인생 교훈을 하나씩 새기며 길을 나서는 일행. 이렇게 길의 형태에 따라 생각의 길도 바뀌기 마련인데요. 평지를 걸어갈 땐 좀 더 여유롭게 나와 산을 둘러보며 인생까지 헤아리게 되는 듯합니다. 길이 곧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게 되는 셈이죠. 저 앞에를 한번 보십시다요. 저 앞에 보면 산에 그 V자로 푹 파진 데가 있어요. 협곡. 그 앞에 보면 올라가는 길이 보일 거예요. 희미하게. 그리고 요 밑에 보면 그 길이 연결이 돼 있어요. 저기 고개 이름이 네흐 고개. 저기 넘어가면은
아주 수직으로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길로 내려가야 돼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 우리는 저기 저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해서 카파나 알피나로 갈 거예요. 용감한 희망자는 저리 보낼 그래서 수 있다고. 이제 우리는 대표로 박정부 혼자 갔다 오는 거 어떻게? 아 그것도 괜찮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다녀오세요. 아, 예.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한 사람은 레우 고개, 나머지는 로사 고개로. 때 아닌 일심단결을 보여주는 일행의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과연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어떤 길이 편하다고 해서 풍경이 덜 아름다운 게 아니니까요. 각자의 페이스대로 즐기면서 가야겠습니다. 알타비아 1코스의 트레일 따라 이어서 걸어갑니다.